제가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곳은 겨울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운 곳입니다. 6월부터는 낮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고 햇빛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야외활동을 하기 매우 힘든 기후입니다. 겨울 역시 기온은 선선하지만 모래폭풍이 종종 불기 때문에 낮에 야외에서 근무를 하기 정말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나라의 경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건물도 지어야 하고, 플랜트도 지어야 하고, 도로 공사도 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분야가 플랜트 공사였는데, 공사 공정 진행률에 따라 다르지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동시에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뽑아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가장 많은 인력 중 하나가 용접공입니다. 말 그대로 용접 기계인 웰딩 머신을 가지고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하루 종일 야외에서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고난 중에서도 고난스러운 직업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 공식 통계상으로 현재 기준으로 용접공의 평균 임금은 한국 돈으로 월 80만원에서 90만원 수준입니다. 용접공은 그나마 기술직이고, 용접공들을 거들어주는 인력들,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는데, 그들의 임금은 월 50만원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인력들은 보통 인도나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후진국에서 오고 정말 고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숙소는 노동자 캠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레이버 캠프라고 불립니다. 이런 숙소도 제가 좀 찾아보려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숙소 시설은 한국 논산훈련소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를 이용했던 적이 20년 전인데,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방 안에 2층 침대가 가득 들어있는 곳이고,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 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생 상태는 솔직히 매우 지저분하고, 논산훈련소보다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고된 생활을 그 노동자들은 하고, 가족도 1년에 한번 정도 보는 생활을 하면서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저는 현장 사무실 가죽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봅니다. 5성급 호텔에서 머물면서 가져가는 월급은 그들의 수십 배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해주재원 생활을 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는 저보다 몇배 월급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저보다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편한 생활을 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피라미드 또는 먹이사슬의 형태는 존재를 하고 어느 직장이든 비슷하게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제가 사는 싱가포르도 비슷하고 한국도 비슷하고 이런 형태는 어딜 가나 존재를 합니다. 이런 소득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인 수요 공급,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접공들도 용접 포지션에 따라 3G부터 6G까지 용접공들의 수준이 다르고, 티그 용접이라고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소득이 매우 높은 용접공들도 존재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드립니다. 중동에서 정말 고난스러운 작업을 하는 용접공들이 겨우 월 100만 원이 채안 되는 월급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런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용접공 아무개가 일을 당장 오늘 관둬도 내일 다른 용접공으로 쉽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쉽게 대체가 가능할수록, 그리고 공급이 넘쳐날수록 해당 인력의 임금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인력의 대체가 쉽지 않을수록 임금은 올라갑니다. 이 점이 직장에서의 연봉의 핵심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사내 정치를 잘해서 머저리들이 돈을 잘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칙을 항상 잘 생각해야 자신의 연봉,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보고 있는 업무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쉽게 대체가 가능한 성격의 업무라면 높은 연봉을 받고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대체 가능한 인력은 주로 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가 매우 힘든 인력은 회사를 상대로 갑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습니다. 물론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스트레스 없이 승진도 필요 없고 매일 똑같은 일을 단순히 수행하면서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을 하는 편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서구권 국가들의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사무직 직원들을 보면 정말로 승진을 싫어하고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하면서 은퇴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런 관점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의도는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함이므로 연봉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국민분들을 보면 한국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분들부터 넘사벽 연봉을 받는 분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제가 특정해서 어떤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자신이 처해진 직군이 저임금 직군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업무 수준이 지금 이 업무를 앞으로 3년에서 5년 계속해도 업무 수준이 계속 제자리에 있다면 그런 업무는 지양해야 합니다. 업무가 너무 어드민스러운 반복적인 업무 또는 자신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업무라면 그런 업무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학력이 부족해서 저임금의 근무 환경에 처해져 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10대 때 남들보다 게을러서 공부를 소홀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정 환경 등으로 학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나간 과거 일이니 어쩔 수 없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에 있는 분에게 주어진 업무가 매일 양배추와 양파를 써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꾸준히 양배추와 양파를 잘 썰어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양파를 썰다가 크게 다쳐봐서 아는데 양파를 써는 것도 쉬운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써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부주방장, 주방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다양한 요리 실력을 배우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요리 관련 학습 과정을 정식으로 밟고 영어도 공부해서 높은 수준의 식당이나 호텔에서 요리 경력을 쌓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임금 수준에 만족하거나 직무에 대해 변화를 정말 주기 싫은 성격의 사람이 아닌 이상은 만족할 만한 임금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마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하고 있는 업무가 쉽게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이상 임금이 크게 상승하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헌신적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성실함을 꾸준히 보여주면 언젠가는 승진도 하고 언젠가는 연봉도 쭉쭉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발전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자신의 업무 스킬을 늘리든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자신 아니면 남들이 쉽게 백업하지 못하도록 업무들을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 스킬을 늘린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문직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단순한 제품을 파는 단순직 필드 영업직인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제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원가 구조도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원가에 대한 개념을 더 깊게 알기 위해 관리 회계 과정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제품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부해야 하고 영업직에서 가령 마케팅 업무도 커버할 만큼 직무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경영진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관리회계 상식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스스로 고도화시키고 다양한 영역으로의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렸던 사항이 남들이 쉽게 백업하기 힘들게 업무를 만들라는 것 말인데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말이 아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또다시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자신의 고객처 리스트와 고객처별로 영업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처별로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영업 전략이 다를 텐데 수년간의 업무로 축적된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100% 투명하게 회사에 공개하여 데이터화, 시스템화 시킨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로 인해 정말 누가 와도 해당 영업사원의 업무를 쉽게 백업이 가능하다면 이는 회사에 좋은 일이지 직원한테는 정말 독입니다. 회사에서 나 아니면 정말 회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각인을 항상 시켜줘야 합니다. 내가 나가버리게 되면 정말 이건 완전 리스크이구나라는 생각을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조직 내에서 승진이 되었든 연봉 인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만 구사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쉬우므로 자신의 스펙을 항상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존재 가치가 작은 지방의 어느 중소기업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는 직원이 있고 그 중소기업에서
엄청나게 챙겨주는 인재라고 해봤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지자체 출신의 중소기업 1개 직원으로밖에 안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할 만한 연봉 수준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일을 왜 끊임없이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내 연봉은 왜이 모양이고 회사는 날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냐는 불평불만만 백날 해봐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평불만은 끝납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 유튜브 초창기에 드린 적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영상들이 다 묻히던 시절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봅니다. 아무쪼록 제 채널 보시는 직장인 월급쟁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두꺼운 월급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